선물을 지닌 자는 열린 문을 발견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토마스 플로는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에게 물건을 파는 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단 치소를 가정에 방문해서 팔았던 플로는 가정집을 방문하는 기술을 고안해 판매원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물건을 팔지 못해도 샘플을 전해준다. 샘플이라는 말 대신 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선물을 절대 현관이 아닌 집 안에 들어가서 주도록 한다. 주부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말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바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얘기한다. 만약 주부가 시간도 없고 선물도 필요 없다고 말해도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이것을 원하지 않으셔도 저는 선물을 나눠줄 책임이 있답니다. 전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플로와 같이 복된 소식을 선물로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바쁘고 그것을 원치 않아도 선물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이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하듯 우리의 복음 역시 선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복음의 선물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모든 것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선물을 받으면 즐거워하듯 복음의 선물을 나누고 건네주며 살게 하옵소서. 받는 것도 좋으나 주는 자가 더 복이 있고 기쁘듯이 복을 주며 복음을 전해주며 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듯 많이 주며 살게 하시되 평생토록 많이 주고 많이 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